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사채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채를 만기 상환하면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현금 주고 사채 없애면 땡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갚을 수가 있다, 중간에. 사채를 조기 상환할 경우는요, 조기 상환할 때 사채 장부 금액하고 그다음에 상환액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갚았으면은 손실로 처리하고요. 돈을 덜 갚았으면은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만기에는 그냥 주어진 금액 갚으면 되니까 뭐더 갚거나 덜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갚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환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12월 31일 후, X1년 12월 31일 후, 상각 후 장부 금액이 96,620원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97,000원에 상환할 경우하고, 96,000원에 상환할 경우하고, 붕괴랑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사채를 없앱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사채 9660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할인 발행처럼 써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안 쓰고 해볼게요. 안 쓰고. 그 다음에 현금을 97,000원을 주죠. 그죠? 중개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상환 손실 3389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96,000원에 상환하면 어때요? 사채 96,620원 없어지고 돈을 96,000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중개 조금이니까 상환이익 얼마죠? 62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하고 현금 비교해서 상환이익인지 손실인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붕괴 보시면 다음과 같죠? 상각 후 장부 금액은 96,620이고 현금이 97,000원 나갔으니까 상환 손실이 380원이다. 이거는 그 앞에 사례가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예. 사채 10만 없애고요. 할인 발행처분 날려버려요. 근데 퉁치면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처분 원래 차변 항목이잖아요. 없애면 대변이니까 이렇게 하고 돈준거 고려하면은 상환 손실이 아, 잠 이게 3380이 아니죠. 예. 38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상환이익이 620원이죠. 요 분개 똑같고, 요거 똑같고. 대변 금액이 적으니까 상환이익 6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상환손익은요, 상각 후 장부 금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제인데요.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사채 발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되어 있죠? 액면, 할인, 할증 발행. 세 가지라 했죠? 그러면은 1번이 틀렸네요. 분할 발행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시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할증 발행되는 경우 돼 있죠? 투자자가 너그러워서 이자를 조금만 받습니다. 그럼 회사가 그만큼 더 먹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시장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야? 액면 이자가 더큰 경우 이렇게 볼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시장, 그죠? 여기 높으면 할인이고, 이쪽이면 할증이죠, 그죠?
그러면은 2번의 답은 1번 되겠네. 1번, 그죠?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 예, 요게 답이 되겠네. 1번 되겠네, 1번. 그죠? 제가 살짝 덧봤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서울이 X사는 1월 1일 날 10만 원의 사채를 9만 7천 원에 발행했답니다. 유효이자율 10%면 이자 비용이 얼마나 이렇게 돼 있죠? 발행이 9만 7천 원이죠? 여기다가 10% 곱하면 돼, 10%. 유효이자로 곱해야지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이 9,700이에요. 3번의 답은 3이 되겠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행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네 번째 보십니다. 명성이 사채를 90만 4,900에 발행했답니다. X3년에. X3년에 이자 비용하고요. 잔고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이자 비용은 얼마죠? 일단 발행 금액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죠. 904900에다가 유효이자율 10%, 0.1 곱합니다. 10% 됐잖아요. 그러면은 90490 이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발행 금액에다가 상가액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지 잔고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유효이자 90490이고, 그 다음에 저라 보시면 액면 금액 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7%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상가격이잖아요.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 그러면 90490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90490 빼기 7만 하고요. 여기다가 90490 더합니다. 그러면은 X3년에 잔부가액이 9253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90490이고요. 잔고 금액이 925390이니까 4번의 답은 3이 되겠네, 3. 그리고 좀 빨리 한 법이 있습니다. 9040이요. 904900 곱하기 0.1이잖아요. 합치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904900에다가 1.1 합니다. 1.1. 1 더하기 유효이자율. 이렇게 하고, 액면이자를 빼요. 이렇게 해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빨리 하려면은, 요, 처음에 발행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까지 곱한 금액을 계산하시고, 액면 이자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잔고 금액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알려드린 식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4번의 답은 3입니다, 3. 자, 5번 보실게요. 전북의 재무상태표에는 사채가 있대요. 액면가 10만 원, 할인 발행 차금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겨서 사채를 10만 원에 모두 상환했답니다. 적절한 붕괴가 뭐냐, 이거, 적절한 붕괴. 일단, 사채 없애야 되죠? 그러면은, 차변의 사채입니다. 자,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죠? 차변으로 보내서 없앱니다. 이거 원래 대변 항목이잖아요, 그죠? 아, 차변 항목이잖아요? 없앱니다. 그 다음에, 10만 원에 상환했죠? 대변의 현금, 이렇게요. 차변 금액이 B잖아요, 그죠? 손실이죠? 상환 손실, 5천, 이렇게 합니다. 요 상환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 따라서 이익이 5천 원 줄어듭니다. 2분기에 찾으시고요. 비용이 5천 원, 아, 손실이 5천 원 생긴다. 뭐, 이 답을 찾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어딥니까?
1번 아니, 1, 2번 아니죠? 영향이 있으니까. 3번이네요. 상환 손실. 평가 손실 아니에요. 상환 손실이에요.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니까 상환 손실로 해 맞죠? 따라서 5번에 답은 몇 번? 3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명성이 공채를 947516에 취득하였대요. X1년이죠. 유효 이자율이 7%랍니다. 이자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되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나는데요. 별건 없어요. 상대방이 이자 비용 처리하면은 그 금액 그대로 이자 수익 되죠. 아, 주는 금액 받는 금액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효 이자율 7%니까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47516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얼마예요? 947516 곱하기 7% 66316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근사치를 구하죠. 근사치. 이거 제일 가까운 숫자가 얼마예요? 3번이죠. 66300. 문제가 간단히 나옵니다. 뭐 사실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행가액에다가 그 유효이자를 곱해버리면은 이자 비용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잔고금액을 구하라고 한다면 상가액까지 구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발행금액 자체를 구하라는 건 안 나옵니다. 문제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사채에 관련된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유효이자율로 곱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